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그 제가 그 스크린 골프의 정석 여기 골프존에서 지금 한백님이 하고 있는 그 영상을 보고 재밌는 답글을 보고 저도 한번 생각하게 되고 또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어떤 결론이 나와서 한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그 투비전 MX 퍼팅 거리 계산법이 다르다고 되어 있는 여기 보면은 재밌는 답글이 하나 달렸어요. 이제 영상에서 말하는 대로 어떤 계산을 해보니까 오류가 나더라 하는 내용인데 어떤 내용인지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리고 제가 이제 나름대로 약간 요약을 해봤습니다. 자, 골프존 정석에서 한백님이 말씀하시는 그 방법이 그 매우 빠름이랑 빠름 같은 경우는 오르막 같은 경우는 이제 거리에다가 오르막에 뭐 1.5배를 더해서 계산을 하고 내리막은 10m 미만일 때는 거리에서 내리막을 그냥 그대로 빼고 계산을 하고 10m 이상일 때는 거리에서 내리막에 1.5배를 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에 의해가지고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면 10m 미만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남은 거리가 5m다 그러면은 오르막이 뭐 0.2다 라고 했을 때 이제 소수점을 하나 빼는 거니까 2m가 되죠. 오르막 2m.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식대로 계산하면 오르막에 이제 1.5배라고 되어 있으니까 2m에다가 1.5배면 2m에 1.5배면 3m가 되죠. 그래서 이제 8m가 되고 이제 남은 거리 5m고 내리막이 뭐 마이너스 0.2다 라고 했을 때는 내리막은 그대로 뺀다고 했으니까 소점 제외하고 2m 그러면은 5m에서 2m를 빼고 3m가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자, 10m 이상일 때는 남은 거리가 12m다 그러면은 오르막이 뭐 0.2다 그러면은 12에다가 예를 들어서 1.5니까 3m 더해서 15m. 자, 남은 거리가 12m인데 내리막이 0.2면 자 10m 이제 이상일 때는 내리막도 1.5배가 되니까 0.2에다가 소점 빼고 2m가 되죠. 그럼 1.5면 3m가 되니까 9m가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만 보면 그냥 별 무리 없이 맞는 것 같지만 자, 어떤 분이 이런 답글을 다셨어요. 좋은 영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의문이 있다. 내리막 퍼팅에서 10m 이상, 자, 10.5m에서 내리막이 5m일 때 결론적으로는 3m를 쳐야 되고 계산식대로 하면 9.5m에 똑같이 내리막이 5m인데 4.5m를 쳐야 된다. 자, 10m에서 마이너스 5, 9.5에서 마이너스 5, 거리가 둘 다 똑같은 마이너스 5인데 오히려 10.5m에서 치는 게 지금 더 작게 쳐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버리거든요. 말이 안 되잖아요. 10.5m, 9.5m 내리막이 둘 다 똑같이 5m면 10.5m가 더 머니까 더 쳐야 되는데 계산식대로 하면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요약을 해보자면 이런 거죠. 10m 미만일 때는 내리막 그대로 빼기 10m 이상일 때는 내리막에 1.5 빼기인데 요 계산을 해보면 골프존에서 말하는 대로 계산을 해보면 9.5에 이제 10m 미만이니까 그대로 빼야 되겠죠. 그러면은 그냥 5m를 빼면 4.5가 나오는 거고 자 10.5 같으면은 1.5배를 뺀다고 했으니까 5에다가 그 다음 1.5니까 7.5가 돼서 3m를 쳐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거리는 오히려 10.5m가 더 먼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내리막인데 더 작게 친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백님이 거기 나와가지고 이제 거리를 딱딱 치면서 그대로 확인을 했거든요. 어떻게 확인을 했냐면 5m 같은 경우는 그대로 빼기를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10m 같은 경우도 내리막에 1.5배를 빼서 딱 치는 걸 보여주셨고 15m에서도 내리막에 1.5배를 뺀다 해서 그대로 치는 걸 보여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10m에서 15m까지는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저 위에 이제 이런 타글에 대해서 이제 말이 되게끔 하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근데 이제 7m 거리를 칠 때 약간 지나갔거든요. 0.7m, 8m가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를 뜻하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7m를 치는데 이제 내리막을 빼는데 조금 더 빼야 되는데 덜 뺐다는 거죠. 더 빼야 되는데 덜 뺐기 때문에 거리가 지나갔다는 거잖아요. 그죠? 내리막을 더 빼야 되는데 덜 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유출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5m 같은 경우는 내리막을 그대로 빼고 10m 이상부터는 내리막의 1.5배를 빼는 게 맞다. 그런데 6m, 7m, 8m, 9m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금씩 변화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골프존 정석 방송에서 이제 10m라고 이제 딱 끊어가지고 얘기는 했지만, 개발자가 이거를 10m 이상은 이렇게, 10m 이하는 이렇게, 미만은 이렇게, 이렇게 만들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거를 일일이 설명하기가 좀 난감하잖아요. 솔직하게 방송에서. 그래서 그냥 10m 이상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틀린 게 없으니까 이렇게 설명을 했고, 5m에서 한 9m 사이에는 약간의 변화가 생기는데, 이 변화에 대한 부분을 일일이 설명하기가 난감하니까 아무래도 그냥 짤막하게 설명하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이기 때문에 100% 맞다고는 말씀 못 드립니다. 그런데 골프존 방송에서 한백님이 치시는 걸 정확하게 보고 제가 유출을 했을 때는 이런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서 계산을 한번 해봤거든요. 만약에 이제 7m 거리에서 내리막이 0.2다 이렇게 되면, 이제 7m에서는 그냥 그대로 빼는 거니까 7m 빼기 0.2에서 소점 빼고 2m가 되니까 5m를 친다. 그러면 5m 나가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 이제 뭐 한 1.2배 정도를 빼기 하면은 2.4m가 나오거든요. 4.6m, 5m보다는 좀 적게 치죠. 그죠? 요런 계산을 하게 되면은 5m보다 적게 치잖아요. 그럼 여기다 대입을 해보세요. 지금 7m 같은 경우도 좀 더 쳤잖아요. 지금 보면은. 약간 더 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덜 치게 하려고 그러면 요런 계산식을 넣으면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제가 그 골프전 정석 방송을 보고 제가 유추한 거고 제 생각입니다. 100%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 방송에 의한 어떤 계산식을 대입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저도 여기 지금 댓글 달아놓으신 분이 억수로 예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뭐 딱 극단적으로 10m, 10.5m, 9.5m지만 그래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참 적은 것 같고 그냥 에워버리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정말 예리한 댓글을 다신 것 같아서 저도 이거 한번 보면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도 관심이 많았고 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하나 더 또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밑에 보니까 약간 빠른 독수리 지금 골드고 핸디가 6.5 정도 되면 마이너스 6.5면 엄청 잘 치는 거잖아요. 이분은 약간 빠름에서는 오른막 또 1.5배로 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같이 스크린을 치시는 분들한테 잘 물어보거든요. 왜 물어보냐면 그런 거예요. 이제 NX 이전에는 우리가 이제 뭐 이제 약간 빠름에서는 오르막은 1.5배, 내리막은 그대로 뺀다 이렇게 이제 했었는데, 지금 NX 버전 나오고 난 다음에 어떨 때는 맞고 어떨 때는 틀린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저도 좀 헷갈렸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이 답글을 딱 보고 아하 싶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저도 의아했던 게 어떨 때는 그냥 오르막 내리막을 그냥 이 공식대로, 약간 빠름에서는 높낮이를 그냥 그대로 빼라고 했으니까 맞는 것 같고, 어떨 때는 또 아닌 것 같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방식대로 적용을 시켜보면 똑같이 계산을 해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5m에서 10m 이상 같은 경우는 사실 1.5배 정도 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정확한 건 아니에요. 이제 골프존에서는 약간 빠름을 그냥 그대로 높이, 낮음을 그냥 그대로 빼라고 하지만, 다 하고 빼고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맞고 어떨 때는 틀리다고 저도 느꼈던 게 좀 먼 거리 같은 경우는 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가까운 거리는 별로 못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5m에서 뭐에서 한 뭐 7, 8m 뭐 이 정도까지는 그냥 그대로 치고 점점 거리가 늘어날수록 1.5배 정도에 가깝게 쳐야만 거리가 맞는다. 이런 어떤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 우리 퍼터 계산하고 거리 계산하는 건 안 그래도 힘든데 너무 혼돈을 주는 건 아닌가 생각하다가도 그냥 아 이런 부분은 짚고 넘어가는 게 맞겠다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도 이제 퍼터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 영상 그 보면서 저도 느끼고 이런 답글을 예리하게 다신 분들에 대한 생각을 저도 한번 해보게 되고 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거든요. 한번 여기 또 돌려보시면서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산을 해라는 게 아니에요. 저도 계산하면서 아, 내가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계산하는 게 좀 복잡하고 해서. 그런데 한번 계산을 하고 나니까 저는 좀 정리가 딱 돼버렸거든요. 아, 앞으로 어떻게 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딱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정도는 이렇게 하면 진중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스크린 그 골프 실력 늘리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서 영상을 공유합니다. 자,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